아이고, 이놈. 하늘이 그냥 대충만 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금 마늘 수확을 하러 나왔는데요. 마늘 시기가 조금 이런 감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 마늘 알은 지금 상당히 이리 보니까 참 굵습니다. 그런데, 줄기가 좀 지금 생생한 거는 그냥 뚝 빼도 되는데, 이런 거는 참 굵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마늘이 이렇게 비교가 된답니까? 아, 진짜 굵은 건 엄청 굵네. 이 뿌리를 잘못, 흙을 틀다가 잘못 부딪히면요, 마늘이 상처가 입기 때문에 그럼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특히 흙이 많이 붙지 않도록 좀. 자, 요런 거는 지금 잘 빠지는데요. 이것도 좀 뭐 때가 좀 뭐랄까 좀 가능한데, 이런 건 좀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굵은데, 다른 건 너무 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지금 많이 안 달린 거는요,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종자가 물론 다 틀리긴 틀린데요, 참 구분하기 힘드네요. 흙이 많이 묻은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저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뿌리는 좀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야, 지금 일단 저는 제대로 빼고 있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마늘이 지금 군데군데 삐어있는 이런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알지만은 이렇게 물론 일부 뺀 뭐야 먼저 좀 뺀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이렇게 빈 공간이 참 많습니다. 아 지금 마늘 현장 이렇게 군데군데 좀 삐어있는 이런 모습이 한해 농사를 짓는 기분은 참 어찌 보면 허무하다 할까요? 좀 그렇네요. 작년보다는 수확이 5분의 3 정도? 예, 정도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공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농약 한번 안 친 이런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비록 좀 병이 든 것 같은데 뭐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9월 달에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늘 모습이고요. 지금 아침에 제가 조금 남아있는 거 좀 뽑아둔 겁니다. 코끼리 마늘 보시고요. 이거는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후에는 아마 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